그럴 줄 알아야 돼. 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장학 컨설팅인데요. 현재 시간이 2023년 3월 27일 되겠습니다. 여기 전라북도요, 군산이라고 그래요. 군산하면 세만금이 또 유명하잖아요. 신시도도 유명하고, 동서 관통도로가 고속도로 바다 가운데 또 뻥 뚫렸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세만금도 구경하고, 동서 관통도로도 구경하러 많이 오시는데요. 이게 전북 국산 오시면, 여기가 마침 새만금을 가기 길목에 있는 위치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 들렸다가 새만금 가도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네, 새만금까지 가는데 여기서 한 20분 정도 네. 충분합니다. 그러면 저 오늘 건강원 창업 컨설팅에서요, 이제 기계도 소개하고 또 맛집도 더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떻게 유명한 집이냐? 원래 원조가 창항이죠? 네, 창항입니다. 창항이 뭐죠? 창항 송림 할머니 백숙. 아, 그러면 창항 송림 할머니 백숙 본점이라고 보셨네. 여기가 본점입니다, 본점. 거기는 없어졌나요? 거기는 이제 접었어요. 아, 접었어요? 이걸로 이제 이전계 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창항보다는 이 군산이 크고, 또 창항보다는 새만금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창항 창호가 뭐라 했죠? 창항 송림 할머니 백숙입니다. 장항 섬리 할머니 송림 송림 할머니 백숙에서 또 맛있게 해서 대박 나갔고, 확장 이전 본점을 한다는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아직 오픈은 아니었는데 지금 오픈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이 다른 맛집보다 차별화되게 보시는 맛이 이런 아주 멋진 기계를 사용해서 그 각종 육수도 예전에 감마수수 3박 4일 일주일 푹 본 것처럼 이렇게 육수도 낼 것이고, 오리나 닭을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최신 첨단 기계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육질이 아주 입에 딱 갱기게 가공하려고 지금 이 기계를 구입했어요. 근데 이 매장도 굉장히 넓어요. 잠깐 한번 이렇게 볼까요? 여기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 시설도 깔끔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아, 맛집은 원래 잘 소개를 안 하는데요. 새만금 오실 때 여기가 앞으로 상호가 어떻게 되나요? 창항 송림 할머니 백숙입니다. 네, 창항 송림 할머니 백숙. 제가 옆 밑에 다 댓글란에 또 전화번호 남겨놓으니까 전화하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좀 더 서비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건강원 창업 컨설팅 유튜브 왔다 하면 음료수 한 병을 네, 나가는 거죠? 물론입니다. 아, 이왕이면 또 현금 네. 오시면 또, 네. 또 돌아갈 수도 있고. 아,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카드 현금 다 환영하고요. 또 군산에 계신 분들은 군산 지역 상품권이나 군산에서 혜택 주는 포인트 다 환영하고요. 무조건 오시기만 하면 현찰, 카드, 뭐 지역 상품권 다 환영하고요. 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메뉴가 뭐냐? 오리, 닭, 그 다음 삼계탕인데요. 여기가 닭, 오리 전문점, 토탈 모든 것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점포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차로도 오시는 분도 여기 점포가 무지개 넓어요. 예약만 하시면 뭐 관광차 세대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산 인근에 또 이 회사에서 회식하신다, 아, 또 침묵한다, 그럼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차장도 뒤에 크게 있고요. 여기까지 살펴드렸고요. 다시 여기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위치에 마트 있더만 그거. 네네. 그 인근에 네. 롯데몰이 있고요. 네. 아니요, 바로 옆에요. 아, 여기에 마트가 큰 거 있더만. 그뭐뭐뭐 한번 볼까요? 네네. 이 여기 아까 여기인가 여기 큰 마트 뭔가 뭐 아예 저기 뭐 쇼핑몰 뭔가 있더만. 아, 군산 교육문화회관 옆에. 예, 비교 시켰네. 네, 맞습니다. 군산 교육문화회관에 옆에 주차장도 있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갔고요. 자, 지금 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게 몇 리터인가요? 이게 250리터입니다. 예, 250리터. 이게 가스 아니고 전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기 동력 사선. 네, 네. 사선. 네. 이제 전기는 지금 현재 제가 임시로 해놨는데 전문가한테 시작을 해서 현장으로 쫙 안 보이게 안전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250리터 3중수 파라핀이 들어있는 반자동 식당용 중탕기를 납품했는데요. 이 식당에서 이렇게 그 좀 돈이 들지만 이렇게 투자해서 육수라든가
닭을 삶으시면 고기를 또 수육 삶으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식당을 하고 계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사용설명서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다가 한약재하고 물을 투입하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볼트를 네. 골고루 채운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더 지그시 채우고 예, 지그시 네.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원하는 밸브를 꽉 잠그고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고 타임을 설정한 뒤에 예, 여기에 여기 시작 네. 그 버튼을 눌러서 네. 가동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일정한 온도에 오르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이 전원을 끈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네. 이 밸브를 열어서 네. 이 압을 뺍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네. 두 번째 다시 설정을 해서 다시 한번 그 네. 압까지 또 올립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압을 빼고 네. 그때는 이 밸브를 살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네. 추가로 뜸들이는 과정을 네. 또 한두 시간을 해서 네. 최적의 가장 네. 맛있는 네. 육수를 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충 얘기했지만 깊은 노하우는 또 협업하면서 음식에 맞게 터득을 해야 되고 같이 이제 건강을 참 컨설팅을 상의하면서 빠른 시내에 최고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요, 이게 지금 대우사 제품인데 250리터 반자동 팔앞에 있는 식당용 또는 건강원용 식품 공장원용 기기 납품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요 보시면은 이게 한 첫판 하나요. 네네. 용접을 했어요. 네네. 이게 두껍죠. 네네. 그리고 또 이 밑에 한번 고개를 숙여보세요. 이 두꺼운 판에 따라 또 용접했어요. 아유. 또 이렇게 이 철판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이 다 이게 수작물 하나씩 하나씩 붙였는데 이 어때 보면 통 하나 같죠? 네 맞습니다. 이 보이요 보세요. 여기가 네, 대형... 용접 있죠? 네네. 용접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아주 깔끔하게 꼼꼼하게 잘 됐습니다. 튼튼하게. 여기 옆 밑에 봐봐 용접 잘 됐어 안 됐어? 네 아주 잘 됐습니다. 예. 네. 잘 됐죠? 네네. 지금 현재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100도가 넘은 거예요. 네네. 저 110도잖아요. 네. 그럼 이 뚜껑을 이제 확 열어야 되겠어요? 차서려야 되겠어요? 그때는 이제 압을 빼고 나서. 아니, 예, 압을 빼고 나서 뚜껑을 아주 천천히 해야 되겠죠? 자, 천천히 한번 열어보세요. 네, 천천히 얼굴을 펴고 이왕이면 열어보세요. 천천히 이렇게. 완전히 뒤까지. 충분히. 지고 어우 굉장히 네. 빨리 네. 온도가 네. 도달했습니다. 어때요? 네. 어우 대단한데요? 좋지 많이 들죠? 네, 많이 다시 닦고요. 네, 조심스럽게 네, 닦고. 닦고. 네. 닦고. 자, 위치가 정확히 됐으면 몽키를 돌려서 네네. 똑같이 네. 살짝 들어 올려야죠. 몽키로. 네. 현재. 예, 예. 똑같이. 예. 네. 예. 여기다 이제 대충 수평 잡고 들어 올리면 돼요. 네네. 여기까지 됐고요. 저는 기계 구입 하나로 평생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노하우를 알려줘요. 재료 사는 거, 기계 고치는 거, 작동하는 거, 모든 거 그냥 다 알려줘요. 10분 것까지. 그러니까, 편하게 항시 전화해서 대화 나누시고요. 이 가격은요, 원래 판매가가 350-40이에요. 근데 좀 가까웠고, 사장님 좋아 조금 드셨습니다. 공개할 수는 없고. 이 가격이 얼마나죠? 350 정도 옵니다. 예, 그렇지. 40, 50 정도 돼요. 그리고 별도 먼지하고 운반비가 추가로 붙는데, 여기 바로 가까운 군산이라 운반비 없이 그냥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마 마음에 들 거예요. 이상으로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소감 한번 하죠. 그리고 여기 오시라고 인사도 하고. 네네. 아, 오늘 좋은 사장님을 만나 뵈서, 좋은 장비를 아주 세팅을 잘 해주셨고요. 저희는 50년 된 백숙 전문, 소중닭 전문 가게이기 때문에 장항에서 군산으로 다시 확장 이전을 해서 이 넓은 관에서 여러분들을 좋은 환경에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여기 위치가 아까 무슨 회관이었죠? 문화회관이요? 군산 문화회관 바로 옆에. 군산 문화회관 바로 옆에고요. 그다음에 오리 닭 삼계탕 닭 오리 전문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휴대폰. 아, 제 휴대폰 번호는 010-6231-5375입니다. 네, 전화 주시면 네. 좀 아무래도야 그러면 좀 준비가 되니까 좋잖아요. 네네. 특히 그 관광 오시면 관광 잘 오시는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군산 상호가 뭐였죠? 아, 장항 송림 할머니 백숙입니다. 네, 장항 송림 할머니 백숙 아 오픈 준비하는 현장에서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고객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군산의 장항 송님 할머니 백숙입니다. 네, 오시면은 맛이 없으면 제가 10배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얼마 돼요? 아, 우리 토종닭 백숙이 네. 닭 오리가 똑같이 6만 원이고요. 6만 원이고요. 예, 닭 볶음탕은 다른 데보다 훨씬 양도 푸짐하면서 네. 정말 맛이 압권이니까 한 네. 6만 5천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6만 5천 원이면 요새 물가가 올라서 좀 올랐나요? 네네네. 아, 전에는 얼마 있었나요? 전에는 저기 한 5만 3천 원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이렇게 닭, 백숙이나 닭도장 먹으러 다니는데요. 가격이 천치만치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진짜 맛있는 집 가면 한 이 정도 가격이면 싼데요. 여러분들 이게 전국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데 이 전라북도가 싸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아마 여기 6만 5천 원짜리 먹으면 서울 같으면 10만 원에도 이 가격대에는 못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특히나 저희 집은 네. 하루에 바로바로 잡은 닭을 쓰기 네. 때문에 닭의 육질 상태나 선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믿고 오시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바로바로 잡은 닭을 사용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단기 천궁 자기양 숙주왕 황리 헛개나무 열매 수산들이 들어가요. 이것도 다 첼로 A급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닭도 A급, 재료도 A급, 시설도 A급, 친절도 A급, 맛, 품질 다 A급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